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티셔츠 특집을 쭈르륵 찍었는데 많은 댓글에서 스팀 어떻게 주세요? 어깨 어떻게 죽여요? 라는 댓글들이 많이 달려서 되게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쉽게 좀 알려드릴까 하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 티셔츠 펴는 법을 보여드리려고 애꿎은 유핑 티셔츠가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열심히 꾸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떻게 티셔츠 스팀을 주는지 보러 가실까요? 자, 여러분, 첫 번째 스텝은 먼저 스팀 다리미를 키시는 거예요. 자, 저희는 패션 유튜브 채널이기 때문에 스팀을 많이 줘야 돼서 이렇게 좀 대형 스팀 다리미를 구매를 했는데요. 이런 대형 스팀 다리미들이 좀 더 세긴 해요. 그래서 가정용 조그만 스팀 다림기는 좀 더 약하긴 합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구김을 펴주셔야 되는데요. 그럴 때는 이렇게 냅둔 채로 이렇게 스팀을 주셔도 되지만 이렇게 잡아주시는 게 좀 더 좋습니다. 잡아주시고 뭐 손이 하나 더 달리신 분들은 저기도 잡아주시면 좋은데 손이 두 개라. 처음 스팀은 한번 밖에다 주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처음 나오는 스팀이 제일 세서 티셔츠가 젖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스팀을 밖으로 빼시고 들어가면 됩니다. 자, 스팀 다리미를 하실 때 꿀팁은요, 막 이렇게 빨리 움직이시면 안 펴져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차분한 마음으로, 뭐 명상 음악을 틀어도 좋으시고요, 이렇게 차분하게 움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 조심하시고요. 오, 준내 뜨거워. 자, 이렇게 티셔츠를 펴주시는데요. 혹시 오랫동안 이렇게 어깨를 옷걸이에다가 걸어놨을 때는 이렇게 티셔츠를 빼시면 어깨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실 수도 있어요. 이런 제품들도 스팀을 주셔서 다시 살려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가 이렇게 늘어나 버렸다 하시면 이렇게 원상복귀를 좀 해주신 다음에 스팀을 주시면 이제 폴리가 좀 섞이거나 스판이 섞인 애들은 이제 스팀을 가해주셨을 때 다시 원상복귀, 이렇게 다시 오그라드는 성질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팀으로 다시 이렇게 다시 줄여주는 거죠. 늘어난 면을 이렇게 이렇게 애지중지 약간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잡은 상태에서 스팀을 주시면 그 어깨 늘어남도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여쭤보셨던 어깨 죽이는 방법이 도대체 뭐냐 물어보셨어요. 제가 하는 방법이 무조건 100% 맞다라고 말씀드리진 않고요. 제가 경험상 해봤을 때 이게 잘 죽더라 해서 하는 방법입니다. 그 방법은요, 이렇게 티셔츠가 있잖아요. 그러면 티셔츠 어깨 이렇게 선이 딱 끝나는 지점이 있어요. 보통 여기가 볼록하게 딱 각이지겠습니다. 그럴 경우 어깨가 넓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뚱뚱해 보여요. 그리고 뭔가 어디가 고장난 듯한 몸매를 만들어주는데요. 저는 그럴 때 이렇게 티셔츠 어깨 선 부분을 이렇게 접어줍니다. 이렇게 접은 채로 여기 어깨 선 있죠? 이렇게 만나는 지점을 스팀으로 조져. 그냥 막 조져. 눌러. 죽어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티셔츠를 세우셨을 때 여기가 쏙 들어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이러면 적당히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죽으면 입으셨을 때 어깨가 톡 튀어나오는 거를 좀 죽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꿀팁. 제가 아까 스팀을 줬을 때 환이나 폴리 원단은 다시 돌아간다는 성질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넥라인도 보통 스판을 섞어줘요. 넥라인 늘어지지 말라고. 그래서 넥라인 또한 이렇게 막 모아주세요. 모으고 넥라인에 이렇게 스팀을 맞춰. 그러면 진짜 심하게 늘어난 놈들은 다시 이렇게 오그라드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 근데 유핑은 괜찮네. 아무튼 이렇게 넥라인도 스팀을 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티셔츠를 좀 더 애껴서 오래오래 이쁘게 입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 아, 그리고 나는 되게 당황스러웠던 게, 여러분, 댓글 중에 스팀 다리미 몇 분 주세요 하는 댓글이 있었어요. 아니, 그분을 절대 나쁘게 보는 게 아니라 저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드릴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런 답변을 드리고 싶네요. 펴질 때까지 해주세요. 원단이 상하지 않게 너무 막, 아, 그렇다고 해서 뭐 한 시간 동안 스팀 주실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아무튼 적당한 선에서 내 기준 요 정도면 입고 댕길만 하다 정도 스팀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런 영상을 찍게 될 줄 몰랐어요. 아무튼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티셔츠 관리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티셔츠 스팀 주는 법을 조금 알려드렸는데요. 제가 막 다 아는 건 아니에요. 제 기준 요 정도만 하면 그래도 티셔츠를 깔끔하게 입을 수 있다. 요 정도 선에서 알려드린 거기 때문에 요것만 하셔서 조금은 깔끔한 티셔츠 입는 방법을 아셨으면 전 그걸로 만족합니다. 어깨도 죽이고, 면도 펴고, 목도 이렇게 딱 깔끔하게 잡아주고 요 정도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자, 그럼 저는 또 여러분들의 댓글을 피드백을 하는 영상으로 또 언젠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